와서 기다려. 인생은 사건이죠. 저. 저. 예, 네, 자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. 그게. 그냥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도 당연히. 경고가 하나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 3개월이 걸리거든요. 경고 3번이면 아이디 정지되고요. 자, 깔고 시레를 깔고 가까이 와서 후토에 사는 남자 그 이름 사건 데미지 쩔죠! 숫자 올라가는 거 보세요, 지금. 미쳤다니까? 이거 한 바람만에 지금 100원 거의 차지야.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. 덤프터 써야 됩니다. 자, 지뢰 하나 깔아두고요. 구입하게 됐죠. 이거 아우 재밌죠. 이쪽 재밌다니까. 네. 속사가 탄탄을 지원하거든요. 자 상자 됐나? 됐어요. 현재 그리고 좋은 점은 중간에 탄이 모자라도 캠프에 가서 채울 수 있다는 거죠. 네, 도망가죠. 일단 열로 가봅니다. 10번 아까 중간에 딴 놈 하나 잡아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좀 모자랐는데 여기 좀 되나? 야 보급품이 있으면 보급품을 쓰죠. 보급품 공짜니까. 여기 하나라도 아껴야 돼 지금. 그지라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거야. 그리 멀리 가진 않았군요. 지뢰도 차고 있어. 나중에 아까 댓글로 보니까 라이트 보험도 가드가 생긴다던데? 궁금하긴 해요. 잠깐 저러고 있죠. 그 전에 자 저걸 일단 이용해서 킬하고 저게 진짜 좋더라고. 피 많이 채워줘요. 설치된 거는 깔았죠? 일단 한 폭탄 터뜨리고 자, 자, 자. 더 붙어야 됩니다. 데미지가 좀 낮아야 하지. 터졌죠? 내려와. 내려와 이 녀석. 자기가 계속 지뢰다가 때려봤는데? 일단 처음 만나는 적이긴 하지만 오메? 내 폭탄에 내가 맞은 건 아니겠지? 괜찮겠지? 괜찮겠지? 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救難 신고で 다른 ハンターさんを 呼びましょう. 아, 그냥 피를 채울걸. 또 지뢰 터졌나봐요. 화면이 흔들리는데?
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획 관련된 거는 지금 영상을 예, 녹화를 했어요. 포획 관련된 가이드는 올릴 것 같습니다. 이번엔 포획 타이밍이 다 떠가지고 포획이 굉장히 쉬워졌어요. 예전에 그 스킬이 있어야 떴거든요. 거리가 멀 때는 공산탄 폭사니까. 이건 재미가 없잖아. 지뢰 구입하기 또 들어갔죠? 아 지뢰랑 같이 터트리는거지. 다리를 절잖아요. 더 때려주는 거지. 딱 다리가 절면은 기본적으로 포획이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저기서 조금 더 딜을 하셔도 되고. 그러면 얘가 이제 해골 막 같을 때가 있겠지. 아직까지는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. 가장 확실한 타입은 그냥 얘가 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뭐라? 뭐가 왔어. 뭐가 왔어. 희한해 생긴. 마이크론 생긴 용이에요. 쟤 또 왜 왔니? 너 지금 사람도 안 좋은 게. 한방 물려 죽는 거 아니야? 죽어가도 저 제가 박쥐가 약해 보이는데? 데미지 500이나 들어가? 통산탄은 머리를 맞추지 않으면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서. 여기서 또 안 뜨네. 이것도 레벨이 올라가야 뜨는가?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말과 확인해보자. 지금 해골이 안 떴거든요? 폴캐스트에서만 뜨는 건지. 일단 뭐 잡았어. 아까 폴캐스트 같은 경우는 해골이 떴는데, 그게 폴캐스트 뜬 건지, 캐스트가 뜬 건지, 아니면, 그 생태계 조사가 잘 돼가지고 가이드 레벨이 높아서 뜬 거지까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, 가장 중요한 건 저렇게 다리를 끌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차러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. 차고 있는 애한테 함정을 깔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.